역사와 예술의 도시 퍼스트에 해리포터만큼이나 유명한 게 있는데요. 파란색 문양의 독특한 타일 장식인 아줄레주입니다. 유명한 건축물의 벽 장식뿐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서도 다양하게 쓴다고 하는데요. 아줄레주를 자세히 보기 위해 기념품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와. 여기 되게 예쁜 거 엄청 많네요. 아줄레주란 작고 아름다운 돌이라는 아라비아어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5세기 넘게 이어져 내려온 포르투갈만의 고유한 문화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색과 문양으로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뭐지? 야. 아줄레주 옆에 예쁜 가방들도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만져보니 그동안 봐왔던 가방들과는 전혀 다른 재질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가죽도 천도 아닌 코르크로 만든 가방이라는데요. 코르크는 코르크 잡나무의 껍질에서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목재가 나무를 베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코르크는 껍질만 벗겨 쓰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껍질을 벗긴 후 9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재생된다고 합니다. 와, 여기 진짜 코르크가 엄청 많네요. 그쵸? 와, 이거를 가지고 포르투갈에서 되게 다양한 거를 엄청 많이 만드는데 그냥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를 막 가공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코르크는 가공할 때도 화학 물질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데요. 채취한 코르크에 수분을 말리고 뜨거운 증기로 삶아낸 후 다시 건조시키면 좀 더 촘촘하고 부드러워진 코르크가 탄생합니다. Yeah, it's like a giant cork. Yeah. You know the cork stopper is like here with the ventilation cork. So we have here a cork stopper where we can have from them other products like cork for shoes, for bags, for flooring, for walls. Yeah. Several applications. Awesome. 포르투갈은 전 세계 코르크 생산량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인 코르크 1위 생산국인데요. 코르크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얇게 자르는 기술을 터득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탄력성, 단열, 방음 등 뛰어난 성질을 갖고 있는 코르크를 얇게 자른 후 다양한 무늬까지 새겨 넣으면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훌륭한 소재로 재탄생하는데요. 이렇게 가공된 코르크로 예술 작품을 만든다는 코르크 장인을 만나봤습니다. 와. Aqui temos chamada pele para trabalharmos. É a cortiça estampada. É muito bonita, não é? É lindíssima. Toda ela tem nossos motivos florais muito, muito tradicionais portugueses. Fashion, que é aquela que nos dá-nos a facilidade de poder trabalhar. No entanto, também se pode fazer a mesma coisa que não se estraga. Porque toda ela está protegida com tecido. 구겨도 안 찢어지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고 되게 진짜 부드럽거든요, 이게. 코르크로 예쁜 가방을 만들어주겠다는데요. 먼저 재단한 코르크에 소가죽을 붙입니다. Tem uma durabilidade bastante longa. Não é um material que se desfaça. Eu tenho colegas que têm carteiras em cortiça já com 8, 9, 10 anos e elas continuam tanto impecáveis, um pouco mais sujas, é natural.
코르크에 구멍을 뚫고 꿰매면 완성된다는데요. Por isso vamos agora começar a cozer.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Quer experimentar também cozer? Ok. Agora, sentas-te comodamente ali. Cruzas a perna. Exato. 폼은 저도 그럴 듯하죠. Força. E agora puxar. Não há problemas. Nunca largas a ponta. Seguras sempre a ponta. Seguras sempre a ponta. Ah, que é para depois tornar a meter. Exatamente. 장인이 할 때는 쉬워 보였는데 제가 망치면 어쩌죠? 이게 들고 있었어야 했는데. Esqueceste a ponta.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결과물을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꿰맨 가방에 고리 장식만 달아주면 예쁜 코르크 가방이 완성됩니다. 와. Voilà. Está terminada a nossa bolsa. Ora, como tu participaste imenso neste trabalho da bolsa, não é? Ajudaste a cortar, a cozer, isso tudo. Portanto, eu tenho muito prazer em te oferecer esta bolsa a ti. Ah, a mim? Sim. Ah, obrigado. Tchau. Oh, mas isto... Eu acho que é um pouco difícil, então... 예쁘지만 근데 네. 이거 제가 쓰는 것보다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어떤 특별한 누군가가 이거를 예, 쓰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한땀한땀 정성 들여 만든 코르크 가방입니다. 너무 예쁘죠? 친환경 소재 코르크가 앞으로 더 다양한 제품으로 변신하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목적지는 포르투에서 남쪽으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아생일스투마입니다. 포르투갈의 산토리니로 불리는 아생일스투마는 태서양에 맞닿아 있는 절벽 마을인데요. 절벽 위에 모여 있는 아름다운 집들과 절벽 아래 하얀 물보라를 만들어내는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기도 벼랑 끝에 앉아가지고 낚시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뭐가 잡힐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물이 엄청 이게 제가 물고기라면 거기서 막 헤엄치고 싶을 것 같진 않은데 저렇게 파도가 높은데 물고기가 잡힐까요? 절벽 아래 돌이 많이 깔려 있어서 돌들 사이에 살고 있는 도무가, 숭어, 농어 등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하답니다 보타르데 인내심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다가가 앉았는데요. 엄청 큰데? 아, 대박. 낚시하면 저는 누나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어릴 때 아버지랑 몇 번 나갔는데 그 내륙 지방에서 자라가지고 호수에서 해가지고 그랬는데 한번 누나랑 같이 갔어요. 근데 누나가 호수에 빠져가지고 안 위험했어요. 이게 빠져가지고 되게 그 뒤로는 같이 낚시 가지를 못했어요. 누나가 싫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고 해도. 파도 소리에 취해 쉽게 자리를 뜰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되게 아름다운데 뭔가 약간 차갑기도 하고 여기 이제 날씨가 촉촉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되게 고요한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휴식이 되는 풍경인데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즐기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요. 바로 이곳입니다. 절벽 사이에 음식점이라니 정말 멋지네요. 오랜만에 분위기 있는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수조 안에 엄청 큰 바닷가재가 있네요.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제 허벅지보다 큽니다. 싱싱한 해산물도 가득합니다.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장 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귓가에 파도 소리가 음악처럼 들려 내다보니 정말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펼쳐졌는데요. 제가 신혼여행을 혼자서 온 것 같아요. 엄청 아름다운데 은근히 우울하네요. 혼나니까. 우울함은 맛있는 음식으로 달래야겠죠? 동어와 대구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생선을 기름에 튀기지 않고 모두 숯불에 굽는다고 해요. 그래야 생선 본연의 담백한 맛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대구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이라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자마자 우울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소금만 살짝 뿌려 숯불에 구운 농어와 감자를 곁들인 대구 요리입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죠? 대구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느냐면 이게 생선을 먹을 때 이게 딱 떨어지거든요? 원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층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식감이 되게 좋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선이 잘 안 비려요. 와우. 정말 꿀맛입니다. 고기가 있잖아요. 그 게살을 먹을 때 굉장히 그 질기다고 할 수 없는데 근데 그게 확실히 알찬 것 같은 식감이 있잖아요. 이게 생선인데 그런 식감이 있어요. 그래서 인기가 있구나.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음식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요.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둘이서 먹었어야 된다는 것. 아, 진짜 여기 분위기 지금 죽이거든요. 진짜 너무 좋은데 다음에 어떤 특별한 누군가를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겠어요. 여기 되게 분위기가 너무 너무 좋아요. 혼자 즐기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꼭 한번 다시 보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태양의 시대의 영광을 간직한 리스본을 찾아갑니다. 가슴을 파고드는 애절한 포르투갈의 전통민요 파두에 빠져보기도 하고요. 그림 같은 백만장자의 별장도 찾아갑니다. 중세시대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한 뷰다옹의 돌마을과 아름다운 수상도시 아베이루에서 멋진 풍경도 감상합니다. 올라 포르투갈 사부 해양제국의 위대한 유산 편이 방송됩니다.